안녕하세요. 저작권 3부 뉴스입니다. 그동안 저작권 3부 뉴스를 진행하던 신주임이 갑작스러운 인사로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. 제법 잘 나가던 신주임이 왜 갑자기 팀을 떠나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을까요? 자세한 소식 김기용 주임이 전해드립니다. 네, 김기용입니다. 저는 지금 심의조사팀에 나와 있습니다. 신주임이 발령받아서 새로 오게 된 팀인데요. 지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. 김주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님. 네. 이번에 인사 발령 날 걸 알고 있었나요? 아니요. 저는 몰랐습니다. 네.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유튜브 제작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팀 지원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? 에이, 누가 그런 얘기를... 전혀 아닙니다. 네. 그렇다면 네. 전 팀장님이 너무 괴롭혀서 지원한 건가요? 아닙니다. 그건 전혀 아닙니다. 진짜 아닙니다. 네. 가슴에 손을 얹고 네. 말할 수 있습니다. 네. 100% 아닙니다. 100%. 네.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만 네. 그럼 지금 여기서 어떤 업무 하고 있나요? 아, 저는 상생협의체랑 팀 내 운영 하고 있습니다. 그거에 대한 설명해 줄 수 있나요? 네, 뭐 설명이야 뭐. 저도 발령받았는데 저는 안 물어보세요. 누구신가요? 아, 저 이현주라고 합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 몰라요? 높여 떨어지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으니 왜 웃죠? 웃겨서요. 물어보세요, 저한테 다. 자기소개를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? 지수주임과 같이 심의조사팀에 발령받은 이현주라고 합니다. 무슨 업무 하고 계시나요? 저 법정허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법정허락 제도? 그게 네. 뭔가요? 교영주님 혹시 어떤 물건을 사용하고 싶을 때 어떻게 이용하세요? 그냥 쓰는 거죠. 물건의 주인이 없으면? 그럼 저도 없으겠죠. 네? 이게 물건의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, 그죠? 주인이 없다면서요?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고 또 그 주인이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를 때에 그럴 때도 쓰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? 그건... 저작권 같은 경우는 특히 침해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인 거 아시죠? 네, 알고 있습니다. 그럼 꼭 써야 하는데 이걸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뭘까요? 글쎄요, 그게 뭘까요? 그게 바로 법정허락입니다. 알고 싶어요? 네, 알고 싶네요. 내가 이 그림을 쓰고 싶은데 권리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?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열심히 찾아봤는데도 찾을 수가 없다. 그럴 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가 법정허락 제도입니다. 열심히라는 건 조금 주관적인 거 아닌가요? 맞아요.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고 제가 좀 쉽게 표현하려고 열심히라는 말을 쓰긴 했는데 저작권법에서는 상당한 노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. 이제 상당한 노력을 수행하고 이제 이렇게 하라고 뭐 정리가 돼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자막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. 그럼 혹시 법정허락 제도가 이용된 우리가 알만한 뭐 사례 이런 게 있을까요? 아, 그 이준익 감독이 변산이라는 영화를 이제 만든 건 알고 계세요 혹시? 네 알고 있습니다. 그쵸? 봤어요. 거기에 변산초등학교 교가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교가를 만든 권리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럴 때 이전에 말했던 아주 유용한 제도 뭐죠? 법정허락. 그걸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된 거죠. 그러면 이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? 안 되죠, 안 되죠. 안 돼요?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, 그죠? 우선은 법정허락을 이용을 해서 저작물을 이용을 하려면 보상금을 내고 이용해야 되고요. 지급을 위원회에다 하고 그 다음에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혹시 뭐 더 다른 사례들은 없었나요? 아, 제가 그러면은 사례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. 박흥식 감독의 영화 헤어에서 목포의 눈물을 가창하는 장면이나 부산국제영화제나 뭐 판타스틱 영화제 같은 유명한 영화제에서 오래된 영화 등을 상영할 때도 법정허락 제도를 종종 이용하고 있어요. 굉장히 유용한 제도네요. 아, 그리고 또 있어요, 또 있어요. No! God! Please, no! No!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아, 몰라, 나도 안 잠시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법정허락 제도는 권리자 찾기 정보 시스템에서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